우리 인생은요, 얻으려고 애써야 돼요. 그런데 하되 함이 없이 하라리잖아요. 얻으려고 애쓰는 건 좋은 거예요. 얻으려고 애쓰는데 애쓰는 바 없이 애써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얻으려고 애쓰는 건 좋은데 집착 없이 애쓰면 됩니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과도한 집착 없이 돈도 벌고, 집도 늘리고, 자식도 좋은 대학 보내고, 아, 진급 계속하고, 계속하란 말이에요, 그냥. 그런데 집착 없이. 집착 없이 하면 된단 말이에요. 실제 우리 마음 공부 열심히 하는 이 공부인 분들이, 딱 그래요. 진급하려고 계속 노력해요. 그런데 일찌감치 마음을 비운 사람도 있다니까? 근데 이게 마음 공부에서 깨달아서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아는 투스타 천주교 열심히 다니는 분 계셨어요. 그분, 제가 여태까지 군 생활하면서 제일 친했던 장군분이 그분이셔요. 제가 그 부대에 이제 참모로 있을 때, 제가 스님인데 그분은 독실한 천주교시고 집안 전체가 천주교인데 저를 얼마나 정말 좋아하시고, 우리 법문을 얼마나 좋아하시고, 교회 성당은 오히려 별로 이렇게, 성당 별로 안 하는데, 저희 절에 막 어마어마한 불사를 막 그냥 다 해주시고,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막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분은 천주교신데, 그냥 이 정신세계랄까요? 그분의 표현으로 영성세계랄까? 이런 거에 옛날부터 너무나도 엄청난 관심이 있었고, 자신이 나름 그 공부를 엄청 오래오래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젊었을 때, 중위, 대위, 소령, 요때까지만 해도, 완전히 생도들 전부 다 아는 욕망 덩어리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생도들 때부터 친구들한테 나는 포스타 돼가지고 국방 장관 되는 게 꿈이야. 이 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생도 대표 뽑으면 무조건 나가고, 뭐든지 대표가 돼야 되고, 대장이 돼야 되고, 막 장이 돼야 되는 게, 그게 완전 성격 자체가 완전 그릇된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욕망이 컸겠어요. 그런데 시험 보면 시험도 잘못 보고 머리는 좀 떨어졌대요. 본인 말이. 그러니까 뭘 해도 이렇게 실제 실력은 없는데 막 욕망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사도 내가 어떻게 간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진짜 실력도 없는데 가가지고 그 잘난 사람 사이에서 진급하려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육사 출신이니까 그래도 소령까지는 어떻게 올라갔는데, 그것도 남들은 가만히 있으면 가는 건데 나는 죽도록 노력해서 됐다는 거예요. 그난 이것도 안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하는데 정말 죽도록 힘들게 이제 소령을 달고 나중에 중령을 딱 달고 났더니 이게 이제 막 방전이 돼가지고 진이 빠져서, 내가 노력해서 될수 있는 건 진짜 내가 아무리 봐도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더 이상 이제 나는 안될것 같은데, 이 욕망은 스탑을 할 수가 없고, 그 욕망은 너무나 앞으로 가고 싶은데 멈춰지지가 않으니까 방법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뭔가 이 마음 공부 같은 걸 하고 싶은데 어디서도 이 마음 공부를 시켜주는 데가 없고, 뭔가 1% 부족한 것밖에 없고, 그래서 할수 있는 공부가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래서 이분은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내가 병이 나서 죽을 것 같을 만큼 마음이 괴로움이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한줄 아세요? 중령 때, 여기 계룡대 근무할 때, 일과만 끝나면, 또 주말만 되면, 무조건 계룡산으로 올라갔다. 계룡산을 밥 먹듯이 올라가, 그냥 계속 산만 탄 거예요, 그냥.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안 그러면 내가, 이 욕망과 번뇌와 괴로움과 이 힘든 것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산에 갔더니 잠시 이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산 속에서 힘든 가운데 쉴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막 자연에 대한 찬탄을 막 엄청 글로 썼을 때거든요. 그 책을 보고서는 그분이 당신 월급을 엄청나게 털어가지고 제 책을 막 수백 권을 사가지고 부대원들 막다 나눠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분이 그러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와, 스님. 이게 뭐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스님, 당신 얘기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스님, 제가 이런 말을 누구한테 하지 못했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 정말 버티고 버티다가 힘들게 깨달은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뭔가 내가 나중에 글재주가 없지만, 뭔가 글로 써서 책으로 남겨서 정말 우리 내 후배 군인들에게 남겨주고 싶었다.
근데 이 글로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그냥 마음만 내고 있었다. 근데 스님이 쓰신 책을 보니까 제가 쓰려고 했던 책을 1도 내 마음과 전혀 다르지 않은 마음을 어떻게 이런 책을, 이런 책이 있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너무 놀라워 하면서 하는 말이, 스님에게 이렇게 좀 외람되지만 제가 이걸 이렇게 뭔가 확 와닿는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그건 거예요. 스님, 이거 스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이거 깨닫는데 정말 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수백 번도 넘게 산을 올라가지고 그냥 산을 오를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도 모르게 이상하다 싶을 정도 남들이 보면 제가 미쳤나 산에 간 뭐가 있나 싶을 정도로 내 산에만 다닌 거예요. 그게 이분한테는 수행했고 명상이었던 거예요. 그 수백 번 산을 오르면서 자기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내려놓고 하면서 이러다가 어느 날 산에 올랐다가 이렇게 그냥 있는데 어느 날 발걸음을 이렇게 옮기는데 문득 뭔가 이렇게 쑥 내려가면서 그냥 그게 본인은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 이후로 당신은 욕심이 없대요. 그렇게 욕심 덩어리인 진급 생각하면서 막 그냥 어떻게든 진급하려고 좋은 보직 찾아가려고 막 옆에 경쟁자들과 경쟁하고 싸우려고 애쓰고 막 이거에 온통 군생활의 안테나가 거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고 어떤 걸 어떻게 해야 이 사람한테 잘 보이고 점수를 잘 받고 막 이렇게 살았다면 그게 문득 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살것 같다. 내가 이렇게 살것 같은 마음으로 정말 자유롭게 살 수가 있었구나. 군 생활을 이렇게 가볍게 할수 있었구나.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군 생활을 지금까지 힘들게, 죽을 것처럼 힘들게 남들과 경쟁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내 뜻대로 안 돼서 스트레스 받고 저분한테 잘 보이려고 막 키를 쓰고 조금만 못 보이거나 조금만 그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말만 해도 저게 나한테 혹시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삶을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근데 그때 문득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때부터는 다 내려놓고 살았다는 거야. 그때 진급에 대한 욕망은 완전 쉬워졌대요. 그래서 난 이만큼 모두 많이 왔다. 내 능력에 내 실력에 이 정도면 엄청 많이 온 거야. 이랬다는 거야. 마음을 내려놔서 그냥 보내주는 데 갔다는 거예요. 그냥 최선은 다하되 막 그때부터 마음 편하게 그냥 진짜 편하게 살았대요. 그저 사람이 남들은 아, 저 사람이 진급을 조금 포기했나 싶었을 정도로 편하게 살았대요. 할만하고 편하게 살았대요. 그런데 놀라운 삶의 대반전이 그때부터 시작됐답니다. 딱 중년 꺾일 때부터. 나는 크게 대령 될 마음도 없었는데 너무 쉽게 대령을 시켜주더래요. 이게 뭐지? 마음을 비웠는데 왜 대령이 되지? 근데 그러고 나서 원스타도 너무 쉽게 되고 투스타도 너무 쉽게 되고. 그분이 쓰리스타까지 갔나? 하여간 그랬는데 그때 투스타 때 이제 우리 부대에 계시면서 이제 아주 고참 선배 예비역 장군이 와서 강의를 이렇게 하고 가셨는데 그때 이제 당신이 소령 때 아마 같이 근무하던 분이었나 봐요. 그분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사단장 내 후배였던 사단장이 나를 초청해서 강의해 달라니까 뿌듯한 마음에 가긴 갔는데 오면서도 갸우뚱했대요. 얘는 투스타를 될 만한 제목이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얘는. 투스타까지 얘가 그만한 복 있는 애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투스타 될지 약간 갸웃하면서 왔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와서 만나보니까 완전히 달라 있더라. 달라져 있더라. 옛날에 그 사람은 완전히 어디 간지 없어졌더라. 그때 이 사람이 아니었더라. 완전히 마음, 실제 그분은요, 우리 부대 간부분들이 그분, 밑에 참모하면서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너무 행복하다고 그랬고요. 왜냐면 스트레스 받게 하고 쪼는 일이 없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평소대로 하라고. 근데 평소대로 당신이 이 훈련 끝나고 나면 자기 평가하는 훈련이라서 이거 잘못하면 자기는 끝이거든요. 이거 잘하면 나는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중요한 걸 하는데 평소대로 해. 이 중요한 훈련인지 알면 아는 사람이 다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한두 살 먹은 애들도 아니고, 뭐, 장군이 쪼아야지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알아서 할수 있는 만큼 하는 거다. 우리 평시에 그만큼 준비가 돼 있으면 그걸 잘 받는 거지, 하는 거지. 그렇게 처음에 하길래, 아, 처음에 저렇게 말을 하겠지.
그러나 이제 시간 다가오면 많은 분들 봐왔으니까 저런 사람 끝까지 저런 사람 자 쉽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이. 근데 그분은 끝까지 그러더라고요. 그분 밑에 있던 참모장님이 야, 그분 딱 나가고 나서 이렇게 앉아서 회의를 하는데 야, 우리 이분이 하신 말씀이 처음에는 그냥 이러다가 나중에 뭔가 지침이 있겠지 했는데 이거 지금까지 이러는 거 보면은 발밑에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이러시는 거 보면은 야, 안 되겠다. 이거 우리가 알아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이런 했던 말을 기억을 하거든요. 정말 그러고 사셔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 편하게 살아요. 속 편하게 살아요. 아, 맞네. 그분이 우리 그렇게 한참 이렇게 하다 말고 중간에 임기도 다못 채우고 갑자기 진급을 해서 가셨으니까. 그런 아름다운 분들이 계셔요. 종교랑 상관없어요. 이 뭔가 삶에 이게 어떤 깨달음이 되었든 이게 뭐 정말 부처가 된 깨달음일 수도 있지만 그게 부처가 된 깨달음이 아니라 삶에 뭔가 문득 한번 확 씹어버린 이런 깨달음일 수도 있고 작은 깨달음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뭐 이게 맞고 틀리고 얘기할 게 없어요. 삶의 어떤 진실을 언뜻이라도 한번 보게 되면 삶이 바뀌게 됩니다.